그리고 여기 자신들을 못 알아볼까 가슴 졸이는 붉은 안악들이 이삭을 지우며 규동을 기다리고 있다. 아, 이분들이네. 아, 네. 이분들이야. 나라. 마치 명화 속으로 들어간 듯 진귀한 풍경을 연출 중인 안악네들. 아이고야. 아니, 이 시간에 여기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남자분이세요? 남자분 우스텍 갖고. 아이돌인가? 이삭 좀 주우슈. 뭐라고요? 네? 이삭 좀 같이 주우슈. 아, 이분은 매일 출연하는 우리 스텝이에요, 형. 매일 누워 있고. 예, 뭐야. 네. 뭐야, 참. 진짜 수고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았어요.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예? 일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지금 일하는데 이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삭 줍기. 이삭이 뭐예요? 이거요. 선물로 드릴게요. 아,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 그림, 그 밀레 이삭 줍기인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흉내내는 거구나. 네,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 나는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알아. 예? 최초로 알아. 어떻게 최초로 알아? 얘들, 레드벨벳이야. 와! 아, 레드벨벳. 레드벨벳? 레드벨벳? 짱짱 해봐, 형이. 레드벨벳? 자, 형이. 레드벨벳. 와! 조이하고, 어? 아, 조이하고 아이린이 나왔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 좋아. 그럼 누가 조이고 누가 아이린이야? 그걸 몰라. 내가 볼 때, 잠깐만. 누가 조이고 누가 아이린일까요? 아이린 뜻이 뭐야? 평화의 여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네가 먼저 하면 네가 저기 네가 아이린처럼 하잖아.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형님. 자, 아이린은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오! 어? 맞았어요! 우와! 야, 이 정도 했으면 돼. 야, 한끼 주셔. 저 아이돌들 얼마나 많이 만났어. 예. 감이란 게 있잖아. 아이린. 조이. 아, 여기 양재동 일대가 네. 그 양재천을 중심으로 농경지였대요. 그래서 아~ 저희가 맞아. 이삭을 줍는 여인들 딱 패러디를 컨셉을 이렇게 네. 붉은 여인들 레드벨벳과 함께할 붉은 빛으로 덮인 오늘의 동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난다는 데서 유래한 양재동은 서울과 지방을 잇는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이다. 80년대 초 고급 빌라촌이 형성됐으며 양재천을 끼고 조성된 양재 시민의 숲을 비롯해 우면산 자락의 말죽거리 공원이 자리한 동네. 아름다운 풍광과 휴식 공간으로 이름난 이곳에서 화끈하게 빨간맛 한번 볼 수 있을까? 저 레벨은 뭐 먹는 게 있어? 우리 저 아이린이는? 저는 닭 빼고는 다 닭? 깜짝이야. 닭을? 네, 깜짝이야. 야! 차 닭은 안 되는데, 그거. 야, 그 닭을 왜 안 먹어? 리나, 닭사랑 장난 아닌데, 우리 형님. 야, 닭을 먹어야지. 설 돼지를 안 먹어도. 근데 어떤 이유로 닭을 안 먹게 됐어? 아, 어렸을 때 엄마가 일주일 내내 시켜주신 적이 있어요, 치킨을. 먹고 이제 걸러냈어요. 탈락구나. 네. 그 뒤로는 닭을 안 먹어? 못 먹겠어요. 오리나 이런 거는? 어, 그런 건 괜찮아요. 닭은? 닭만 못 먹어. 우와.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네. 조이가 누구 처음 만날 때 네. 아이린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네. 왜? 예뻐가지고. 네. 예뻐가지고? 네. 아이린도 아이린이 좋아? 네? 좋지. 아이린도 아이린이 예뻐? 어, 뭐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해요. 그래? 조이는 조이가 언제부터 아 내가 좀 예쁘구나 이렇게 특별하게. 저요? 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어요. 나 예쁘구나 이게. 아, 자신감이. 네. 오, 왜? 왜? 아니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전 동네에서 제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다 예뻐가지고. 그렇지. 아 그렇지.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래 너네 집에 뒷동네 공원 있어? 아, 예전에 대구에서 살 때 집 근처에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아빠랑 동생이랑 같이 산 등산하고 갔다 오면은 엄마가 항상 김치볶음밥을 해주셨어요. 참 맛있지? 네, 항상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난 어릴 때 우리 집 뒤에 산이 있었거든? 네.
학교 가기 전에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 약수문을 뜨다가 어머님을 드리고 효자였어, 효자. 그러니까 분장 타고 그러지. 여기가. 우와. 우리가 쭉 돌았던 그 벽돌 집들이야. 그러네요. 그래로 쭉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좋다. 네,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불켜진 집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지, 그러지. 불켜진 수많은 집들 가운데 오늘 한 끼를 밝혀줄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갑다. 예, 어떻게 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인연으로 만나게 되네요. 저 여기 집이 아니라 아, 그 스튜디오여가지고. 아, 스튜디오. 아, 가정 집이 아니에요. 네. 뭐 사진 촬영하면 돼요. 아, 웨딩 스튜디오. 행복을 찍어내는 곳이구나. 낮에 결혼하셨잖아. 네. 그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공원에 가까우니까. 아, 여기 스튜디오구나. 여기가 다 지금 아마 다 식사 다 하신 길이에요. 왜요? 어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6시 이제 6시인데 식사 다 했으려고요. 옆집은 회장님 사시는데. 어디 회장님? 모르겠어요. 예, 아니 대장님 사시는데. 네, 여기가 다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네. 아, 오늘 좀 심각하네. 네. 너무 야. 어렵다 여기. 요 앞집에 불켜져 있어. 불켜져 있어. 그러네. 아, 아니, 문이 열렸어요. 여기서 말해.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네? 들어오래요. 다녀주시죠. 실례합니다. 대문에 어디 있는가 봐, 따로. 우와, 여기 집 예쁘다. 우와, 여기 좋다. 우와, 진짜. 마당이 있어. 저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땡겨. 아, 만약에 되면 되겠다. 지금 식사 중이시다. 아버님.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합니다. 네네네, 어디, 네, 어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이티비씨. 아이돌. 네. 저희 프로그램. 그 네. 함께 줍쇼.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저희 나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가? 예. 아. 지금 나갈 시간이라가지고. 아, 아, 진짜요? 그렇구나. 우리 뭐 잘못 찾아오셨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언니, 앞에 정원이 너무 이뻐요. 맞아요, 집이 너무. 예. 어디, 어머, 어머. 우리 한 명. 네. 우리 한글집에서 나왔어요. 예. 예, 예. 아, 근데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저기 아이들 이름 뭐죠? 아이린. 레드벨벳의 아이린.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대해 예,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은근 되게 떨린다. 안 계신가 봐요. 안 계신가 보다. 자. 오케이, 해볼만해. 지금 우리가 춥고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우리가 7시 55분에도 한 적도 많아. 아, 그래요? 어. 우리는 어차피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자. 제발. 안녕하세요. 저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저희 함께 줍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나요? 뭐 하는데 식사를 해요? 아,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잠깐 뵙죠 뭐. 예? 아니, 추우신데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아, 아까 여기 그거 오다가 보니까. 아, 예, 예.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요. 제가 조금 아까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 그렇구나. 여기 오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뭐가 예, 촬영을 예, 하는 예, 것 같아서 예, 예, 예. 뭘 촬영하나 했더니만 아, 예. 네. 한 끼 줍쇼라고 혹시 프로그램 보셨어요? 아니, 그럼요. 잘 보죠. 예, 그 네, 프로그램이에요. 네. 예, 텔레비전에서 예. 보다가 예, 예. 직접 뵈니까 훨씬 더 아주 미남이십니다. 아닙니다. 네. 예, 이제 우리 아이돌 그룹이라고요? 네. 아니, 얼굴 보니까 그죠? 예, 예. 예, 예. 익숙한 얼굴. 아. 그래요. 저는 지금 밖에 나갔다가 지금 막 아. 들어
와서 택시 그러니까. 타고 지금 아이고, 예. 막 들어와서.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우신데 얼른 들어가십니다. 네, 네. 이따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한끼 주전한 프로그램 아시죠? 알지요. 예, 예. 우리는 저녁 밥 없으면 자려고 아, 자려고 한다고요? 아니, 식사 몇 시에 하셨어요? 5시에. 아이고, 이렇게 일찍 하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예, 예, 또 고맙습니다. 이거 했지? 했나? 했나? 지금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거기 아니죠? 어디서 왔어? 처음 왔던 곳. 거기 어? 같은 느낌인데. 집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정신이 필요한 게 바로 피그말리온. 된다, 된다 해야 된다. 아, 된다, 된다. 긍정의 마인드. 결국 붉은 벽돌을 넘지 못하고 마감 15분 전 길 건너 빌라촌으로 향한다. 들어가자. 벨이 고장났지? 다 고장이야, 다 고장. 1번. 0. 2. 응답이 없습니다. 어머. 0. 1. 응답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 제발 한 번. 식사했는데요. 식사하셨어요. 네. 응답이 없습니다. 딩동 타임과의 고별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 아이고, 아 이사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저 이경규라고 해요. 아 이사 오셨어요. 네. 저녁 식사 이삿짐 좀 또 이삿짐 너무 많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사하시는데. 예, 고생하세요. 네. 예. 아, 이 동네는 이사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사를 맞아, 맞아. 이사 내일 모레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짐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짐 다 모아놨네. 짐을 다 끄집어내다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사 가셔야죠. 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개그맨 이경규라고 해요. 저희가 앞서 한 끼 주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네, 저희가 한 끼 주쇼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아니, 보신 적은 있어요?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어요? 혹시 누구, 집에 누구누구 계신가요? 지금 저랑 남자친구가 놀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물을 넣어서 안내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빨간 맛 진짜 좋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양지동 왔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다양해. 오늘은 너무 다양한 날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죽고 배고프. 죽고. 아무도 안 살아. 아, 여보세요. 저희 한끼 주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네. 제 아무리 훈장을 탄 대부라도 한 끼만큼은 뜻대로 되질 않는데. 마지막 빌라. 아, 여긴가, 여긴가.